미국에는 밥에 안, 밥이 없어요? 말이 안 되는데 맛있어요. 너 관종이니? 응?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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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학교에 도시락 싸간 적 있어요? 네. 네. 뭐 싸갔었어요? 유부초밥. 그냥 뭐 떡갈비랑 김치랑 연근이랑 친구들은 베이컨 말이 친구 중에 교정한 애가 있어가지고 죽도 싸오고 심지어 치킨도 싸오는 미국 초등학생들은 학교에 도시락 혹시 뭐 싸갈 것 같아요? 모르겠어요. 피자? 햄버거? 오늘은 미국에서 그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에 되게 많이 싸가는 도시락이 있어요. 런처블이라고 하는 건 혹시 들어봤어요? 아니야. 런처블 한번 먹어볼게요. 네, 기대된다. 뭔 먹방 팁인가? 이게 뭐지? 런체블스? 이거 전자레인지 돌리는 거 맞죠? 그냥 생으면 먹어요? 이렇게 덩어리로 먹어요? 뭐지? 피자인가? 피자 같은데요? 참 이상해. 이게 도시락이네. 와, 치즈다. 뭐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? 피랑 소스랑 치즈랑 체다치즈요. 이게 뭐지? 케첩 같은 게 들어있네. 오, 차가워. 뭐야 이거? 잠깐만요. 이거 뭐지? 발라 먹어볼까요? 아유, 그게? 왜 이렇게 안 뜯겨? 아, 됐다. 맛있는 냄새 난다. 어, 잠깐만, 여기 구멍 있네. 내가 이거 몰랐지? 다 보였나봐. 생각보다 맛있어요. 근데 빵 맛이 약간 이상한 것 같아. 뭔가 싱겁기도 해요. 맛없을 것 같은 예감이. 펄펄 향기 난데. 내가 맛없을 것 같아. 안 되겠어. 우와. 완전 통으로 넣는다. 케첩 너를 사용할 때도 왔구나. 그냥 이렇게 올려서 먹으면 돼요. 딱. 샌드위치 아니야? 얘 뭔 맛이지? 맛있긴 한데 피가 너무 딱딱해요. 근데 생각보다 맛있긴 해요. 어, 치즈가 눅눅. 맛있어. 케찹이랑 치즈랑 약간 싱거운 맛이 섞여서 나는 느낌? 약간 반죽을 덜한 것 같은데요. 맛있다가 맛없다가 맛있다가 맛없다가. 아니 그냥 피자인데 재보지 않는 거 아는 거. 만약에 한국 학교에 도시락으로 이거 들고 가면 어떨 것 같아요? 너 관종이니? 애들이 너 그거 어디서 샀어? 어, 미국이라면? 에이 설마? 라고 그냥 지나가 버리기도 합니다. 뭐 어떤 도시락인지 물어볼 것 같아요. 어, 지금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. 친구들 반응은 이상하다일 것 같아요. 왜 센 거를 가져왔냐? 전자레인지도 없는데. 맛있겠다고 할 것 같아요. 미국에서는 미국 친구들이 요거 학교 도시락으로 싸가면 서로 막 달라고 그러네요. 아 진짜요? 말이 안 되는데? 딱 외국이 알맞아요. 웃기지만 제 눈을 받았을 것 같은데. 차라리 만약에 이걸 먹으려면 친구들한테 나눠줘요. 한국에서 먹는 점심밥이라면 뭐가 다른 것 같아요? 이게 양이 너무 작아요. 어른이나 배가 큰 사람들은 배에
반에 반에 반 정도 차일 것 같아요. 한국은 밥을 싸가요. 현미밥, 죽, 흰쌀밥 이런 걸 싸가는데 이런 걸 싸가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. 미국에는 밥이 안 먹어. 밥이 없어요. 네. 엄마가 도시락 챙겼어 이런 가방을 딱 줬는데 네. 학교에 가서 딱 열어보니까 도시락으로 이게 있어요. 어떨 것 같아요? 차라리 물통을 맨날 싸가니까 뭐 모르는 거예요. 엄마가 왜 이러지? 엄마가 사주셨는데 먹긴 먹어야죠. 맨날 맨날 이렇게 먹으라 하면 아니요? 안 먹어요. 빵이 너무 싱거워요. 뱃속이 느끼해서 죽을걸요? 토핑이 너무 작다. 이게 막 올리브, 막 토마토, 햄 이런 것만 섞으면 더 맛있을 것 같은데. 아니요, 못 먹어요. 그냥 죽을래요. 더할 것 같아요. 왜 그러고 지금 자꾸 먹는데? 어쩔 수 없어요. 손이가요, 손이가. 맛있긴 해요. 말이 안 되는데 맛있어요. 학교에 도시락 싸가야 되는데 엄마한테 이거 도시락으로 싸가면 엄마가 뭐 할 것 같아요? 싸가. 근데 일회용은 네가 버리고 이런 게 저희 엄마의 관행입니다. 안 된다고 할 것 같아요. 이건 밥이 아니라 피자잖아요. 이거 어디서 산 사람 있어요? 아니? 그래도 먹을게요. 이걸 먹고 실버 버튼을 듣고 싶어.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너무 짜요. 잘 먹었습니다. 오케이. 먹는다. 하나, 둘, 셋. 아, 잘 먹었습니다. 이걸 손으로? 이건 아니지 않나? 네, 피디님 이거 손으로 나 치즈 만지기 싫은데. 왜 우리 친구는 나는 안 줘요?